종류, 소나무 종류만 있으면 여러분 숲에 갈 일이 없습니다. 열매가 안 맛있는 열매가 안 나와요. 도토리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산딸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숲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사실은 이 상수리나 신갈 같은 이파리하고 뽕나무 잎하고 어떤 게 맛있겠습니까? 뽕나무 갈아서 국수 드시죠? 맛없으면 안 먹죠? 맛도 맛이지만 그 안에는 영양물질이 좀 더 많습니다. 다양하죠. 우리가 원하는 게 사람 입맛이나 곤충 입맛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오랜 숲에 산나무들만 있으면 곤충이 작습니다. 곤충이 작으면 뭐가 작아요? 새가 별로 안 옵니다. 그런데 이게 구멍이 났어요. 가운데. 구멍이 나가지고 그 안에 새로운 나무가 자라요. 그 새로운 나무는 구멍이 났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는 나무잖아요. 햇빛이 많은 조건이기 때문에 햇빛에 자라는 나무가 들어온다. 소위 팥배나무 같은 나무가 자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팥배나무 이파리 질도 좋고 빨간 열매도 만드니까 또 뭐가 들어와요? 곤충이나 새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란에 의해서 숲이 구조적으로 약간 좀 복잡해지니까 훨씬 더 주변으로부터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되고 또 다양한 생물들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새소리가 나는 고요한 숲이 아닌 복잡한 숲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죠? 자, 이처럼 숲이 쭉 만들어지는 가운데, 그죠? 순서가 있게 식물종들이 들어오고 꼭 한 번씩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숲은 우리가 늘 인공적으로 잘 뭘 심어서 관리하지 않는 이상 자연적인 숲은 늘 복잡한 양상을 띠고 그렇게 해서 자연적인 숲 스스로가 자기를 안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풀씨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 그런 숲에 를 우리가 천연님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죠? 통상적으로. 근데 그 이제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정말 불행했던 일들 때문에 숲이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새로 숲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거를 이차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끼부터 들어오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숲을 1차림이라고 그러고 그 중간에 한번 사고에 의해서 숲이 다시 되돌려져가지고 중간 단계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숲을 2차림이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1차림일까요? 2차림일까요? 2차림.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산림은 지금 2차림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비가 많이 하고 온대 지역은 워낙 우발적인 변수에 의해서 산불도 나고 뭐도 나고 그러니까 숲이 중간에 망가져서 다시 숲이 되는 일이 굉장히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한번 탁 어그러져가지고 다시 숲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늘상 쓰는 말 중에 있습니다. 보실래요? 쑥대밭이에요. 쑥대밭은 뭐냐 하면 우리 뭐 폐가 논가 아니면 논 안 지고 떠났을 때 이런 데 쑥대밭 돼가지고 우리는 원래 쑥대밭은 막 이제 이 비유적으로 뭔가 엉클어지고 무너지고 그런 걸 얘기하면 쑥대밭은 막 쑥이 대체로 수숙 자라가지고 풀성한 풀숲을 이루고 있는 쑥대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쑥이라는 식물의 성질을 보면요. 우리가 아까 숲 발달 과정에서 햇빛과 수분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숲이 만들어지면서 제가 아까 살짝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숲이 쭉 만들어지는 과정에 종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 종이 바뀌는 원인이 뭔가? 우리가 바꾼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자연적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몇 가지 힌트가 나왔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뭐였냐면 그늘이었죠. 그늘 해가지고 뭐였냐면 수분이었습니다. 그죠? 수분이었고 그늘 지면서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늘로 인해서 뭐였어요? 빛. 그래서 초창기에는 빛을 좋아하는 참벚나무가 싹을 내고 나중에는 빛이 적어도 싹을 내는 그늘에서 싹을 내는 참나무류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쑥을 이 두 가지 조건과 같이 한번 우리가 맛짜지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쑥캐로 숲 안에 들어갑니까? 논두렁에 갑니까? 논두렁에 햇빛이 많습니까? 숲 안이 많습니까? 다 너무 잘하신다. 그냥 그죠? 왜냐하면 쑥은요 햇빛을 굉장히 좋아하는 양지에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러면 쑥은 숲이 들어올 때 햇빛이 많은 조건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숲이 있거나 막 농사 짓던 땅이 싹 없어지니까 햇빛이 그대로 들어오니까 쑥이 들어오는 겁니다. 쑥이 우리가 캐먹으니까 요만큼 자라지만 쑥나도 쑥쑥 자라는 거 아시죠? 말 그대로 쑥쑥이에요. 그죠? 1m, 2m까지 자랍니다. 근데 쑥밭 오래 가보시면, 오래된 쑥밭에 가보시면 막 습기차고 밑에는 썩어 있거든요. 왜? 자기 그늘지고. 그죠? 습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쑥의 씨앗이 싹을 내요, 못 내요? 못 냅니다. 그러니까 쑥은 여기까지입니다. 자기 역할이. 그래서 이제 물질이 가득 쌓이고 숲바닥에 숲에 물질이 쌓이고 그늘해지면 자기 스스로는 싹을 못 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한 쌀이 뭐 해서 산보대 싹이 숲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쑥대머리 뭐 쑥대머리 가는데 그 쑥이라는 것이 쑥대밭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너무나 보편적인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숲이 사람이 보는 관점이 아닌 우리 숲이라는 숲에 있는 생물들 관점에서 보실 때 어떤 숲이 좋은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숲의 구조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 땅이죠. 뭐가 있냐면 뭐 이제 낙엽층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뭐 있어요? 여기에 숲에 들어가면 초본류 있죠? 둥글레도 있고 뭐 있습니다. 취나물도 있고요. 곰치도 있습니다. 그 다 숲 안에 자라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 좀 지나면 이게 뭐냐? 국수나무, 뭐 쌀이나무, 노린재 뭐 있습니다. 그죠? 그 위에 이제 뭐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숲이 복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숲이 만들어질 땐 단층이죠? 근데 그 사이에 자꾸 이제 숲이 시간이 지나서 다른 나무들이 자라면서 복층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늘은 짙어지고 물은 많아지고 그 숲 안에 들어가면 늘 그늘지고 축축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 숲 안에서 자기들끼리 폐쇄적으로 이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복층 구조를 이룬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자, 큰 나뭇이파리가 있습니다. 그죠? 맛있나요? 아까 말한 상수리 싱갈나무 이파리 맛있을까요? 별맛 없어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아까 뽕나무, 쌀이나무 이런 거 있으면 맛이 조금 좋네요. 그죠? 여기는 또 연한 풀들이 자랍니다. 그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잎이라는 조직이 소위 말해 줄기보다는 좋잖아요, 맛이. 어쨌든 산에 가시면 배고프면 줄기보다는 잎을 씹어 드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물들이 볼 때, 다른 생물들이 볼 때 이왕이면 숲 안에 들어가는데 층이 다양하면 다양한 생물들이 꼬이겠죠. 그래서 복층 구조가 되면 층마다 서로 다른 생물들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풀숲에는 메뚜기나 여치가 있고 그걸 잡아먹는 자는 새 있고 뭐 있죠. 그럼 여기 가면은 또 이걸 열매를 먹는 산새가 있고 그걸로 이어지는 또 여러 가지 생물이 쭉쭉쭉 연쇄적으로 생겨나고 큰 나무에도 마찬가지죠. 여기 둥지도 새둥지도 생기고 만약에 이게 단순하게 한